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오랜만에 마스터피스 무비 제품입니다. 스타스크림 2.0 버전인데요. 저는 1.0 버전도 되게 멋있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0 버전은 조금 더 멋있고 스타스크림의 영화상의 고증을 조금 더 따라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십덕갤럭시라는 국내 샵에서 구매를 했고요. 아직 다른 외국에도 안 풀린 물건을 이렇게 잘 구해주셔서 또 빠른 배송까지 해주시는 십덕갤럭시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점장님의 사진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마스터피스 리도저형 스타스크림을 가지고 있어요. 문신 버전을. 근데 일단 이번에 나온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림 2.0은 문신이 되지 않은 1편에서 나온 그 조형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투기 모형도 정말 잘 나와줬고요. 뭐 미사일이 아닌 거는 조금 아쉬운데 이렇게 모든 무장이 수납이 가능하게끔 잘 진행되어 있고요. 대신에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콕핏이 안 열려요. 뭐 1.0 버전도 뭐 콕핏이 되게 자연스럽게 열린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2.0 버전은 거의 뭐 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힌지가 있어서 어떻게 좀 하면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려요. 이런 별 데칼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조금 국방색 비슷한 위장 무늬 같은 거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문신 버전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깔끔한 위장 도색 버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카무플라주 비슷하게. 그래서 앞에는 뭐 이런 식으로 전투기 진짜 멋있게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조금 보여지는 건 있어요. 이 조그만 날개 안에 그 멋지고 큰 스타스크림이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뭐 보여지는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기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조인트 군형에 잘 껴줄 수 있고요. 여기 반대도 이렇게 탈착이 가능하고요. 앞에 게틀링 건도 이렇게 탈착이 가능하고 게틀링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톱날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앞에 부분도 이렇게 살짝씩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는 연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쪽에도 야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복잡해요. 이제 1.0 버전의 스타스크림보다는 이 2.0 버전이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조형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랜딩 기어 앞쪽에 이렇게 수납도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여기 무릎 있는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요. 이 랜딩 기어 덕분에 뭐 바퀴는 정말 잘 굴러가게 진열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바닥 앞쪽에 합금으로 되어 있고 여기 어깨 팔꿈치 쪽 부품에도 이렇게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솔직히 합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림 1.0 버전 리도저형의 스타스크림 문신 버전 스타스크림과의 비교입니다. 아무래도 문신 버전이 조금 더 멋있고 화려한 거는 있어요.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뭐 사이버트론 언어 같은 거 잘 들어가 있고 뭐 아무래도 콕핏이 열린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안쪽을 비교해보면 조금 더 깔끔한 거는 여기 1.0 버전? 뭐 겉에서도 부품이 안 보여요. 여기 끝에는 2.0 버전에서는 이렇게 부품이 보이는데 1.0 버전에서는 이런 부품들이 안 보이고 이렇게 배면 부위도 조금은 더 깔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진짜 이 조형 자체가 지금 다른 분들이 되게 2.0 버전 신조형을 되게 찬양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잘 나온 건 맞지만 이 조형도 벌써 한 10년 전 조형인 걸로 알고 있어요. 10년 전에 이 정도 설계에 이 정도 플라스틱 재질이면 진짜 정말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마스터피스다라고 느끼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조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앞에 이런 엔진 부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뭔가 클리어 파츠가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조형이 있고요. 여기는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둘 다 깔끔하게는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전투기 때 깔끔한 건 1.0 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터피스 무비 넘버링 10번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림 2.0 버전의 로봇 모드로의 변신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변신 자체가 뭐 그렇게 간단하게 변신되는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조금 흐느적거려요. 뭐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부품들이 등 부품도 그렇고 부품들이 좀 막 흐느적거리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재밌다 뭐 이런 변신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로봇 모드에서 이렇게 전투기로 왔을 때 그 딱딱 들어맞는 그런 손맛이 더 좋았고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빼준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빼서 뒷날개
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지고 여기 바퀴 뭐 접어주셔도 되고, 어차피 로봇 모드로 하려면 다시 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펴준 상태로 해주셔도 되고, 여기 랜딩 기어 뒤쪽에 있는 거 먼저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회색 부품 이렇게 조인트 걸려있는 거 떼주고, 여기도 이렇게 떼주고, 그리고 여기 앞쪽에 조인트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빼려면은 어저금 플라스틱에 스트레스가 가니까 살짝 옆으로 이렇게 빼서 올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 올려 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주면서 다리는 가운데 있는 조인트 두 개 빼준 다음에 살짝 옆으로 고관절 벌려서 안쪽으로 내려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에 이렇게 팔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힌지 있는 거 살짝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팔은 옆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까지 올려주고,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부품 여기 있는 거 올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살짝 이렇게 빼주시고요. 끝까지 올려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막 다리도 따로 놀고 팔도 따로 놀고, 그 다음에 이제 등 부품까지 이렇게 막 따로 놀아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고정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은데, 다리 먼저 올려줄 거예요. 다리는 여기 조인트에 이 조인트 구멍 맞게끔 해줄 거라서 팔은 옆으로 빼주시고 안쪽으로 쭉 밀어서 고정시켜주고요. 이렇게 딱 고정시켜준 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관절 있는 쪽에서 앞쪽으로 허벅지 장갑 쪽이 앞으로 오게끔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옆관절 있는 쪽에서 이렇게 돌려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절을 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조인트 딱 맞게끔, 여기 조인트가 이 장갑 앞쪽으로 딱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 아무래도 스타스크림은 옆관절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옆관절로 진행을 해 주실 거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렇게 펴서 여기 부품 열어서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여기 조인트 걸려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앞쪽에 갈색 부품에 조인트 걸려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당겨주면 빼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돌려서 여기 안쪽에 조인트 다 맞게끔 다시 껴주면 됩니다. 이 베이지색 부품이 들어가서 딱 고정되게끔 해준 다음에 이 회색 부품 다시 고정될 수 있게 딱 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딱 옆관절 만들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다리 올려주고 여기 부품 열어주고 이 부품 쫙 빼준 다음에 돌려주고요. 다시 안쪽으로 넣으면서 이 부품들 다 고정되게끔 딱 조인트 다 껴주고, 여기도 이렇게 쭉 당겨서 조인트 맞게 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꺾어서 옆관절 이렇게 만들어주면 다리 쪽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고관절 있는 부품 앞에만 이렇게 살짝 열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돌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머리만 돌릴 수 있습니다. 와, 이거를 아예 통째로 써버리네요, 얘네가. 그래서 이렇게 뒤에 조인트 맞게끔 꾹 껴준 다음에, 이 상태로 여기 있는 부품 가운데 거 이렇게 열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부품 힌지 이용해서 밑으로 쭉 내려줄 거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부품 옆으로 이렇게 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를 이렇게 살짝 뒤로 고정되어 있던 거 앞쪽으로 빼주면서 들어 올리고, 여기 코핏 있는 데부터 닫아주고 내려서 딱 고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관절 있는 부품은 다시 조인트 맞게끔 딱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뒷날개 살짝 가지고 올라올 거예요. 이 힌지 있는 부품 이용해서 위로 살짝 뒷날개 가지고 올라와 주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팔을 만들어 줄 건데, 처음에는 조금 팔이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보시고 잘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 조인트 날개랑 껴져 있어요. 이 조인트 빼준 다음에 여기 살짝 쭉 뻗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보면은 여기 부품이 살짝 걸려 있습니다. 이 부품을 바깥쪽으로 살짝 이렇게 떼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벌려주고,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부위 어깨 조인트 있는 쪽 부분은 이렇게 내려주면서 여기 접어줄 겁니다. 접으면서 조인트 맞게끔 딱 고정시켜주고요.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고요. 팔 이렇게 뻗어주고요. 그리고 엄지 바깥쪽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앞에 검은색 부품 있는 쪽은 가운데로 오면서 여기 조인트에 맞게끔 여기 이렇게 딱 껴줄 거예요. 그래서 뭐 먼저 껴주셔도 되고 좀 이따가 나중에 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뒷날개 쪽은 힌지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 올려주면서 이게 앞가슴 부품이 되는 쪽인데, 이 부품 뒤에 보면
요 부분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펴줘서 저기 머리 옆에 있는 요 부분 여기에 딱 걸릴 수 있게끔 이 부품이 딱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얼굴 살짝 피해 주신 다음에 해서 안쪽으로 꾹 고정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빠졌으면 다시 꾹 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어깨 있는 부품은 살짝 옆으로 닫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뒷날개 쪽은 이렇게 끝까지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딱 부품이 걸리는 부분까지 접어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이렇게 끝까지 올려주고 갈색 부품은 그냥 일자로 그리고 여기 날개 접어 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제 한쪽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팔 살짝 먼저 떼준 다음에 여기 조인트 걸려 있는 거 빼주고 살짝 내려주고 이 부품 딱 빼주고요. 그 다음에 팔 먼저 이런 식으로 딱 접어가지고 반바퀴 돌려주고 팔 뻗어주고요. 엄지 바깥쪽으로 빼주고 살짝 돌려주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여기는 내려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날개도 안쪽으로 돌려서 끝까지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부품 요거 조인트 열어서 여기 얼굴 옆에 있는 고정 부위까지 고정시켜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 끝까지 내려서 고정시켜 준 다음에 얼굴은 다시 딸칵 그리고 가슴 부품 잘 정리해 주고요. 어깨 내려주면서 이 부품 이렇게 접어 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날개 쪽도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딱 그리고 이 부품 이렇게 열어주고 날개 접어주고요.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살짝 접어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준 다음에 등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품을 여기 힌지 이용해서 접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구멍에 이 아까 랜딩 기어에 있던 요거 여기다가 이렇게 딱 껴준다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윗날개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어주면 됩니다. 야, 몰드가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엔진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면서 뭐 원하는 방향에 맞게끔 해주고 가운데 부품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으면서 가지고 내려와서 이 조인트 맞게끔 딱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살짝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네,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은 마스터피스 무비 넘버링 10번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림 2.0 버전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야, 이 볼륨감이 진짜 어마어마해졌어요. 1.0 버전도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여기 뒷날개 때문인지 조금 더 영화와 흡사하게끔 만들어 준 것 같고요. 이런 양쪽으로 난 어깨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영화랑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이렇게 다리는 역관절로 해놓은 상태로 키는 약 24cm 정도 되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530g 정도로 전혀 가벼운 무게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크기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무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가까이서 보면은 야, 이 몰드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조금 아쉬운 점은 1.0 버전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상체 안쪽이 조금 더 비어 보인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있고요. 야, 다리도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바닥 합금 파츠까지 잘 들어가 있고 1.0에서는 이거를 그냥 부품으로 썼는데 야, 다리 안쪽에서 이렇게 기믹이 개방되게끔 해주고요. 진짜 영화랑 흡사한 것 같아요. 이 부품이 이제 출시되기 전에도 말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사각 팬티라고 하는데 막상 받아보면 조금 없앨 수 있겠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 부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지대가 내는 축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사각형의 팬티 같은 라인 부분은 보이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팔에도 합금에도 몰드를 넣어줬어요, 얘네들. 그리고 이렇게 팔뚝에 있는 이런 효과 잘 넣어줬고요. 여기 뒤에 엔진 부위나 등판도 정말 깔끔하게 잘 넣어줬습니다. 이 부분 빼고 야, 다리도 진짜 역관절인데도 이렇게 자립이 잘 되게끔 해주는 거 보면은 확실히 본가 쪽이 설계는 잘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 부품 통해서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목을 들어줄 수 있는데 라쳇이거나 조금 고정될 수 있게끔 그런 관절인 것 같은데 막 딱히 그렇게 좋은 고정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을 벌릴 수 있는 기믹도 가지고 있고요. 아주 살짝만 벌어져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품만 조심해주면은 360도 돌릴 수 있는 라쳇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갈 수 있고요. 1.0에서는 없던 손목 관절 이렇게 360도, 그리고 안쪽 바깥쪽, 그리고 엄지도 뒤로 앞으로, 그리고 여기 손등에서도 한번 접을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팔은 끝에가 안 접혀요. 살짝 연질 재질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접어 줄 수 있습니다. 허리는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고요. 앞에 이렇게 라쳇으로 다리는 뒤로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에서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무릎 있는 쪽에서 여기 부품만 조심해주면은 충분히 뭐 많은 가동성 확보가 되고요. 여기 정강이 있는 쪽에서도 이 정도 이렇게 역관절로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발목에도 관절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까딱까딱 해줄 수 있는데, 여기 조인트가 살짝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덜렁거리게끔 해주시면 자립도 조금 힘들고, 그래서 조인트는 항상 딱 껴준 상태로 포징을 취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봉되어 있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게틀링건 여기 조인트, 여기 팔뚝 위에 있는 조인트에 껴주면은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요런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 모드일 때도 이렇게 조인트에 맞게끔 껴져서 무기 수납이 가능합니다. 로봇 모드일 때도 이렇게 남는 루즈 하나 없이 보관이 가능하고요. 이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손목 안쪽 한번 접어주고요. 여기 엄지도 뒤로 살짝 보내주고 이렇게 살짝 접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접어준 다음에 여기 있는 조인트랑 여기 아까 게틀링건 꼈던 조인트랑 방향을 맞춰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맞춰준 다음에 이 부품 이렇게 살짝 열어서 여기는 앞에다가, 여기 뒤에 있는 조인트는 여기 팔뚝 있는 조인트에다가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도 이렇게 껴주면은 이런 식으로 무기 장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다 무기 수납을 해줄 수 있고요. 남는 게틀링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있는 여기 부품에다가 이런 식으로 조인트 껴서 수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는 루즈 없이 다 모든 수납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 버전과 조형이 동일한 이제 스타스크림 제품인데, 아무래도 여기 배 쪽 부품들이 더 꽉 차 있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1.0 버전 조형이 상체의 그런 디테일한 부분, 아무래도 디테일한 거는 이쪽이 조금 더 세련되게 잘 해줬지만, 꽉꽉 차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1.0 버전이 조금 더 꽉 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신에 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거 그냥 부품으로 쓴 거랑, 야 진짜 세월의 차이가 보이네요. 손목도 가동이 안 돼요. 그냥 안쪽 뒤쪽, 와 어떻게 손목 가동을 안 넣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0 버전 스타스크림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게 1.0 버전이 아무래도 색감이 조금 톤이 밝거든요. 그래서 사출 플라스틱 느낌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 않았나 했는데,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 같이 뒀을 때 그 케미는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3,4 좋아하고 뭐 KO 좋아하지만 진짜 마스터피스 메가트론을 둔 이유가, 그래도 디셉티콘만큼은 마스터피스 라인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냅둬봤는데, 야 스타스크림과의 이 케미가 진짜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근데 오히려 체급은 스타스크림이 더 커 보여요. 뭐 키도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 것 같고, 저는 워낙에 고증을 뭐 많이 안 따지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바리케이드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마스터피스 무비 제품이 또 하나가 나와줬는데요. 스타스크림 진짜 기대 많이 했던 제품이에요. 왜냐면 1.0 버전이 나온 시점에서 조금 오래된 그런 조형이기도 하고, 요새는 그런 음성 기믹이나 발광 기믹이 마스터피스에 들어가는 게 추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그런 걸 버리고 조금 더 얇아지고 조금 더 멋있는 그런 제품을 원했는데, 그거에 맞게끔 진짜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톤? 조금 밝은 거나 아니면 뭐 사출 플라스틱 느낌, 그 다음에 가슴 안쪽이 조금 비어 보이는 거, 그거 말고는 진짜 역관절도 너무 자연스럽고요. 이런 볼륨감이나 조형, 그리고 이런 뭐 고증 같은 것도 진짜 아무래도 1.0 버전이랑은 다르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제품이 또 인기가 많으면은 문신 버전으로 생놀이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문신 버전은 무조건 아마 구매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한 10년 전에 나왔던 1.0 버전 조형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거보다 더 보완되고
뭐 설계 자체가 달라지고 고증이 조금 달라지고 몰드를 더 멋있게 잘 파주고 그렇게 해준 2.0 버전 스타스크림이 아무래도 더 멋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아쉬운 점들도 많아요. 뭐 사과 팬티 같은 것도. 아 근데 뭐 그런 것만 감수해주면 로봇이든 전투기든 진짜 멋있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스터피스 무비 버전 넘버링 10번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림 2.0 버전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